아, 조금 전에 싸우는 건 정말 좋았잖아요. 다들 미리 공격했잖아요, 그죠? 못 죽여서 그렇지, 그죠? 방금처럼 하면 돼요. 그러다 보면 이제 0점이 조절되면 바로 죽입니다. 사실 방금도 만약에 바로 죽였으면 적군들 각개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아먹을 수 있었거든요, 숫자로. 그리고 선회가 좋잖아, 다들. 명중은 시켰는데 애들이 안 죽어요. 아, 저도 명중, 나도 명중 몇 발 지켰어. 아까 맞추긴 했는데 20mm였나? 그거는 안 맞고 7mm만 맞아가지고. 자, 7mm는 마사지용, 마사지용. 백구는 그냥 20도 상승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백구는 그냥 20도 상승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백구는 엔진빨로 상승하는 거라 그냥 20도 상승하면 됩니다. 근데 얘는 엔진이 별로 안 좋아서요. 가열되면 바로 그 꺼져야 돼요. 근데 겨울맵이라 조금 낫겠다. 그래서 이상하게 프로켓 타면 겨울맵이 좋더라고요. 이거 하고 프랑스 야크 나인요? 야쿠? 네. 그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데. 아, 프랑스 굴 야크. 걔가 뭐 4.3 주면 안 돼요? BR 얼마죠? 4.0. 4.0이에요, 걔도. 네네. 백구는 진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전보다 좀 더 간단해요. 고도 먹고 나보다 고도 낮은 애 까고요. 그 다음에 그 까고 난 다음에 쭉 빠지면 돼요. 쭉 빠져서 내가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싶으면 상승해서 방금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하고요. 그게 부멘줌이죠.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쭉 빠져서 공항 쪽으로 쭉 빠지면 돼요. 그러면 가속으로 못 따라오게 하거든요. 그리고 딱 백구가 보면 선회전 나보다 약할 것 같은 애한테는 선회전 걸고 나보다 선회전 좋을 것 같은 애한테는 속도로 승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상대 기체를 좀 잘 대응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스탱은 백구보다는 잘 돌지 못하거든요. 그러면 머스탱 이하 애들은 선회전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럼 1대1 되면 선회전 걸고 플랩을 좀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제로 이런 애들한테는 선회전 걸면 절대 안 되고 속도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주면 돼요. 아, 기체마다 선회력이 어떤지 모르면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제일 안전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 압도적으로 고도가 높으면 어차피 따고 다시 올라오면 못 따라 올라오잖아요. 쭉 가서 때리고 올라오고 그럼 돼. 그래서 조금 전에 사실 나 우리보다 낮은 애들 상대했잖아요. 뭐 그렇게 하면 돼요. 네. 예. 그리고 백구는 날개 튼튼해서 한 600km, 700km까지 버틸 겁니다. 700 중후반 되면 부서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고도만 있으면 내리 꽂으면서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가속하는 거야. 그러면 제로 이런 애들 못 따라와요. 700km 넘어가면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공항 쪽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죠. 네. 아니면 아군 많은 쪽으로 쭉 빠져서 아군한테 적군들 미끼로 던져주는 거죠. 뭔지 아시겠죠? 자, 4천 넘었으면 한 10도 상승해서 10도 상승하면서 이제 눈치 봅시다. 이제부터는 이제 그거죠. 한 따가리 뜨면 애들이 내려가잖아. 그러면 그 위에서 들어가가지고 쓱. 아시죠? 뭘 자꾸 알아. IL-8 저게 폭격기 같은 거잖아요. 저런 거 노려도 됩니다. 이게 백구는 그래도 좀 제로보단 단단해서 각이 확실히 좋으면 노릴만 합니다. IL-8 네, 갑시다. 승만이 써는 20mm 아파요. 네. 전방으로 쓸 수 있나요? IL-8로 있다. IL-8로 조심하세요. 저기도 전투기인가? IL-8로요? 네, IL-8로. 네, 전투기에요. 소련 전투기. 네, 그러면 IL-8 노리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추천합니다. 저는 IL-8로 견제 좀 할게요.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곤란하니까. IL-8로 선회 좋아요. 선회가 그래 좋은 건 아니야. 출력은 엄청 좋은데. 아, 그런가? 예. 어떤 걸로 기억하는지. 뭘로 상대했던 거예요? IL-8로. 아, 이게 보아서요. 고도 먹은 애 있다. 큰일 났다. 좀 빠지겠습니다. P-38하고 있다. 이거는 이대로 빠질게요. 쭉 빠지겠습니다. 뭔지 아시죠? 날개 부셨다.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날개 부셨어요. 아, 따라오다가? 빠집시다. 쭉 빠져서. 애들이 계속, 그러니까 고도를 먹었다는 건 그만큼 선회가 안 좋은 기체라는 거거든요. 사실 따지고 보면. 네. 그니까 P38 저런 것도 선회전 걸 수 있습니다. K96은 모르겠어요. 저거 무슨 기체인지. 저것도 혹시 엔진 두 개 달린 거면 선회전 걸 수 있거든요. 그니까 P38을 제가 유인해 볼게요. P38 이놈. 유인해서 제가 선회전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. 저기 하나 보세요.
오케이. 살짝 맞은 거는 좀 아쉽긴 한데. 완전 아무것도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. 피38 혹시 됩니까? 되시면 하셔도 돼요. 너무 높아요. 예. 그럼 저 같이 돌게요. 자, 이리 가서 이리 들어갑시다. 아이고. 오케이. 아니 엔진 터지겠다. 씨. 힘내! 내 엔진아! 힘내.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돌아봅시다. 자, 다쳤네. 진짜 엔진 터진다. 돌아야 돼, 이거, 진짜. 어, 성님 오셨네. 성님 먹으세요! 엄청 느려! 리드 많이 안 줘도 돼. 그냥 그대로 기체에다 대고 쏘면 돼. 쏘면서 조금씩 리드 주면 돼. 저도 근데 에너지가 얼마 없어서. 예. 성님 뭐야? 아, 그게 끝이었어. 헬리팩스인가 뭔가. 아, 저 폭격기겠지 지금. 일단 성님 해주시는 덕분에 어 20이 붙었는데 괜찮아요. 근데 맞긴 했는데 멀쩡합니다. 예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이러면은 이제 38 어디 가? 38 어디 가? 버튼 붙여볼게. 네. 헬리팩스예요? 폭격기 아니에요, 저 헬리팩스? 맞아요. 네, 근데 백구는 플랩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. 이게 빨리 안 작동 안 하거든요. 플랩 터질 수 있어요. 그거 조심해. 오케이, 이제 잡았다, 씨와. 이리 와. 이제 뒤 잡았다, 나 이제 죽었어, 씨와. 이리 와. 오케이. 맛있어. 아, 나도 맛있다. 또 밑에 뭐 기체 한 대 더 있는데 조심하세요. 네, 그냥 쭉 갈게요. 뭔가 이게 일로 와? 어여여. 나한테 원하는 게 많구나 너. 일로 하는 거. 어 됐다. 정신 차려. 이리 와! 뭐야, 너도 하나 붙었나? 아, 이런! 아, 뿐이요. 아, 그렇군요.